네, 그럼 중앙 볼까요? 가운데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른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. 네, 네, 배우분들 오른쪽을. 네. 얼굴이 가려져서요. 여기 먼저 보시겠습니다. 얼굴 바로 밑쪽으로. 네. 준비하시는 동안에 또 잠시 대화를 왜 고개를 돌리고 마시지 마시고 정면을 보고 마셔도 괜찮아요. 한 모금 드시고 진행 보시죠. 예, 한 모금 쭉. 저는 괜찮습니다. 그러면서 우리한테? 네. 저는 매우 편안합니다. 네, 마이크는 왼손으로 잡으시고 오른손 핸드 프린팅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핸드 프린팅을 하기에 앞서서 한 분씩 간단한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유한 씨부터 질문 드릴게요. 영화 안녕하세요. 소리도 없이에서 네. 네, 영화 소리도 없이에서 범죄 조직의 뒤처리를 하는 태인 역할을 맡아서 대사 한 줄 없이 온몸으로 연기를 쏟아내면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. 성룡 영화상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유한 씨, 오늘 핸드프린팅 하시는 소감 여쭤봐도 될까요? 수상을 기념하고 기록하는 오늘 행사인 것 같은데, 제가 뭐 상을 받긴 했지만 연기라는 게 정답이 없어서 앞으로 많은 분들께 그 영화가 보여지고 인물이 보여지면서 어떻게 평가될지는 모르겠지만 부디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. 오늘 하는 이 기록이 부끄럽지 않도록 앞으로 열심히 하는 배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이번에는 무대 아래쪽 먼저 좀 봐주실까요? 네, 정면의 아래쪽을 봐주시고요. 가운데 정면 아래쪽 시선 맞춰주시고요. 거의 다 찍으신 것 같습니다. 네, 이제 왼쪽으로 좀 해주세요. 자세히 말씀드리면 스포가 될 것 같아가지고, 근데 같은 또 상황, 비슷한 상황이긴 한데요. 버티고에서 비밀스러운 사내 연애 중인 회사 최고 인기남 진수 역할을 맡아서 아까 제가 치명적인 매력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. 고유한 매력을 가감없이 쏟아내주셨습니다.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다 알다시피 제가 출생이 독일 출생이잖아요. 그런데 아까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의 명배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. 이제 그런 출생이다가 보니까 말하는 것도 그렇고 뭐 뇌 속에서 나오는 말도 그렇고 대사를 읽을 때도 그렇고 외울 때도 그렇고 항상 좀 느려요. 눈이 느리고 누구보다도 두 번, 세 번, 네 번 더 반복을 많이 해서 피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인정을 받는다는 게 조그만한 인정이라도 이렇게 받는다는 게 너무나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이에요. 저한테는. 그리고 그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할 거고요. 그리고 이 자리에서 또 한 번 그런 여름으로 부족한 저를 캐스팅해 주신 정기순 감독님한테 또 감사한 말씀을 한 번 더 올리고 싶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버티고 정말 웰메이드한 좋은 작품이었는데 좋은 작품 만나셔서 또 상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